남자들이 바깥에서 술 먹을 때 연탄불에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 아, 몇 번을 얘기하는 거 자기야. 아니 그 대사 잠깐만. 아니 대사가 이거밖에 없어? 아니 그 두 번만 하라고 두 번만. 응? 자기야 정신 차려. 엄마 유튜브에서 돈 벌려면 정신 차리라고. 어? 정신 차리라고 엄마. 어? 알았어. 자기야 이거 두 번만 치라고. 계속하면 시청자들이 지겨워한다고. 남자들이 술 먹을 때 알았다고, 연탄불에 해. 여기 알았다고. 대본 했잖아. 대본에 있잖아. 자기야 그전에는 많이 먹어. 체하니까 많이 먹어. 물 먹고 그 빼고 음식 얘기만 하지 말고 다정한 부부면 그 남자들이 술 먹을 때 나가서 먹으면 아니 나가서 먹어 그냥 연탄불에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고. 자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야 무 넣고 묵 깔고 쫄은 먹어야 아니, 맛있는데 그 좀, 아 그럼 그 이거 해달랬잖아. 구워달려서 오는데 이거 나와서 연탄불에 간이 많네. 밥이 너무 많아. 이거 연탄불에 그만 얘기해. 아 바깥에서 아 그만 얘기하고 구워가지고 소주 먹으면 아 대본에 이거밖에 없어? 그만해 진짜 죽겠어. 자기야 연탄불에다가 구워서 남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아.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지금 유행어 미는 거야? 아 유행어 미는 거냐? 바깥에 나가서 연탄불에다가 구워서. 아니 그 유행어 미는 거냐? 간이 딱 맞네. 알았다고. 간이 딱 맞다고. 간이 딱 맞아. 간이 딱 맞다고. 간이 딱 맞아. 간이 딱 맞네. 아니. 뭐 지금 차력쇼해? 그냥 젓가락을 먹어 그냥. 응? 이게 뭐야 더럽게. 저번 날에는 이거 먹더니 이게 먹더니 이거 혈마 좀 이거 어디서 도마뱀이야? 어? 도마뱀에다가 뭐 사탄이야? 이거 좀 꿀발을 놔서? 몇 바른 거야 이거?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기야 오늘 먹는 게 이거 뭐야? 도루묵. 도루묵? 도로 뭐 근데 우린 연탄으로 안 먹어? 연탄이 없어. 돈이 없어서 연탄이 없는 거야? 아 그럼 조회수 안 나올 텐데 자기야. 아유 그렇다고 그래 뭐 안 나오네. 자기야 그리고 이게 왜 도루묵인지 알아? 몰라.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그 전쟁에서 왕이 도망치다가 생선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묵이라는 생선을 먹어서 너무 맛있어서 그걸 은어라고 했대. 그래서 아유 그냥 잔소리 해줘도 그냥 처먹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와서 먹었더니 맛이 없더래. 그래서 도루묵.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처먹으면 되지. 맛있으면 된 거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 먹을 거는 도루묵 되겠습니다. 진미채. 진미채, 김치, 새우. 새우. 그 연탄불에 지글지글 구운 도루묵. 연탄불이 없어서요. 연탄불은 무슨 자꾸 연탄불이 없는 걸. 아이 엄마 아예 저기 연탄불이라고 해야 맛있다고. 어? 저거 봤는데 저거 봤어? 앞에? 저 튀기는 거 봤잖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이 딱 맞네. 먹지도 않았는데 간이 딱 맞아. 간이 딱 맞아. 손으로 먹어. 손으로. 이거 뼈까지 다 먹는 거야. 손으로 먹어. 간이 딱 맞네. 아우 더러. 자기야도 먹어. 아우 더러. 자기야도 먹어. 손은 손맛이지.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아. 요거는 구워 먹어야 맛있는 거야. 구워 먹는 거보다 묵 깔고 졸여 먹는 게 맛있어. 이거 구워 먹는 건 남자들 바깥에서 술 한잔 먹을 때 연탄불에다 구워서 먹어야 맛있지. 집에서는 다 졸여 먹는 거야, 못 갈고. 옛날에 뭐... 근데 이거 고달래서 고잖아. 자기야, 뭐 밖에서 남자들이랑
먹었어? 응. 옛날에. 커피숍 할 때? 응. 커피숍 한창 할 때? 내가 술을 먹으면 몇 병씩 먹는다. 자기야. 자기 알파야, 알파? 알콜 파이터? 간이 딱 맞네. 그리고 처음부터 치킨이랑 팥죽이랑 이런 거 먹다가 이제 못 따라하게 하려고 좀 어려운 걸 하나 봐. 우린 연탄이 없는데. 그 집은 연탄이 있나 보더라. 나중에 우리 따라 못하게 하려고 막 이상한 거 비싼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돈이 없는데? 걱정해. 어휴, 너 너무 딱딱해. 아, 일도 안 하는 백수 새끼가 말도 더럽게 많아. 그냥 처먹어, 이거든. 처먹어. 맛이 없어. 엄마야, 아유, 자기야. 맛이 없다고. 아, 맛있어. 어? 주작이야, 주작. 간이 딱 맞네. 남자들이 바깥에서 술 먹을 때 연탄파리 고수 먹으면 맛있어. 간이 딱 맞네. 남자들이 술 먹을 때 연탄불에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 간이 딱 맞아. 남자들이 술 먹을 때 바깥에서 구워 먹는 거야. 딱 맞네. 집에서는 졸여 먹고. 아, 왜 못할래? 왜? 자기야. 연탄불도 없는데. 자기야, 우리가 연탄불로 해야 우리 따라하는 놈들이 못할 줄 알았어. 지독한 놈이요.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아. 아. 아, 그래, 맞아라. 맞아. 간이 딱 맞네. 아, 진짜 맞네. 어우. 왜 물을 상 밑에다 놓고 먹어? 같이 먹으면 더러우니까.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 냄새나, 자기야. 아. 자기야, 말 무거. 체하지 말고. 자기야. 이 도루묵이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임금이 전쟁 나서 이 도망치다가 묵이라는 그 생선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은어라고 불렀는데 그 은어라는 생선이 전쟁 끝나고 와서 먹었더니 맛이 없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 그냥 도루묵... 서먹어. 이렇게 말이 많어. 은어인지 도루묵인지. 도루묵이 된 거야, 자기야. 나 처먹어. 자기야. 말 처먹어. 자기야, 많이 먹어. 아유, 밥이 너무 많다. 밥 먹어. 밥이 너무 많다. 다 차 먹어, 그냥. 왜 도로 먹고 달렸으니까 먹어. 이거는 바깥에 나가서 연탄불에다가 뜨끈, 이 고가지고 술 한 잔 끝내주는 거야. 에이, 나가서 포장마차를 해. 그냥. 여기 앞에 가갖고 포장마차를 도루묵을 해. 무 넣고 깔고. 아니, 그러니까 물을 넣든 뭐 물을 갈든 무 넣고 깔아서 찢어 먹어야 맛있는 거야. 뭐 된장 간장 양념 해도 되고 된장 풀어도 되고. 자기야, 정신 차려. 자기야, 그 뭐 콩나물국이야? 물이야, 물. 와, 물을 퍼먹는 거야? 자기야, 그 밥에다가 물 말아서 생선 먹는 건 우리 저기 외할머니가 이렇게 드셨었는데 이빨 괜찮아? 응. 원래 이게 틀니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래갖고 먹을 때 오물오물 하는데 간이 딱 맞네. 아니, 뭐 지금 차력쇼에? 젓가락을 먹어, 그냥. 응? 이게 뭐야, 더럽게. 저번 날에는 이거 먹더니, 이게 먹더니, 이거 혀마 좀. 도마뱀이야? 어? 도마뱀에다가 뭐 사탄이야? 이거 좀 꿀발을 놔서? 왜 빠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왜 빠는 거냐, 이거? 왜 빨아? 어? 알았다고. 연탄불 알았다고. 연탄. 알았다고. 우리 그때 연탄 마시고 같이 죽을까? 바깥. 연탄이 없어서 그래 우리 집. 근데 이거 바깥에서 연탄을 구워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술 먹으면 맛있는 거야.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아. 맞냐?
자기야, 근데 이거 진민채 뭐 뻑뻑해, 뭐 철사야? 어? 너무 딱딱해. 철사도 아니고. 난 안 딱딱한데. 이빨 클릭이라서 못 먹을 텐데. 이 두루묵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자기야, 다정한 부부라 그러니까 하루에 뽀뽀 막 100번씩 하니까 뽀뽀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 믿는다고. 서로 뭐 쳐다보지도 않고 먹방하면 그 누가 다정한 부부로 알아? 응? 자기야, 여기서 뽀뽀해. 아, 이거 미쳤나? 미쳤나 이 새끼. 아니 엄마, 아니 자기야. 아니 우리가 연인인 것처럼 해야 이게 좀 조회수도 나오고. 아 됐어 됐어. 유튜브 수입도 나오고 해야지 엄마. 아니 자기야, 오늘 저녁에 바깥에 가서 연탄불에 고소 술이나 응. 한잔 먹어. 됐고. 어 지겨워. 간이 딱 맞네. 아니 그 콧물 안 닦을 거야? 자기야 무슨 저 7살짜리 어린애야? 무슨 콧물이 나. 자기야 내가 그 아이스크림 사왔어. 뭐 무슨 아이스크림? 그 티코 아이스크림이라고. 아. 맛있는 거 있어. 그래서 티코 아이스크림 먹고 우리 내일 또 영화 또 봐야 되니까 그 주작된 도시라고 그 제가 티켓 구해왔거든? 그 티켓 갖고 주작된 도시를 보러 어? 티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자고. 자기야 알았어. 아유 배부르다. 다 먹었어? 응.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